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가금의 희망 엘마제 인사드립니다.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바로 실베노스 할입니다. 실베노스 할. 뭐 강화롱보는 다 아시죠? 강화롱보도 지금 시세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그래도 한 200원 유지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강화롱보는 아시다시피 공격력이 좋아요. 공격력이. 하지만 실레노스 보호는 명중이 높죠. 약간 이제 부캐나 아니면 이제 초보자분들 아니면 뭐 용계 사냥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실레노스 보호가 좋아요. 그래서 강화롱 보호만큼 실레노스 보호도 가격이 비슷해요. 근데 강화롱 보호는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데서 나와요. 뭐 항무지도 나오고 작업장 작업장이 거의 많이 먹죠. 뭐 크로마 탑도 있고. 하지만 왜 실레노스 보호가 비싸냐면 나오는 데가 두 군데 뿐이에요. 디온 구릉지 뭐 여기도 작업장이 많겠죠. 하지만 여기는 작업장이 하기 힘들거든요. 톨룸 실레노스 독침술사 여기가 어디냐? 바로 돌아오지 않는 숲 여기입니다. 여기서 왜 작업장이 작업하기 힘드냐? 그 이유는 실레노스 염소들이 패밀리예요. 저기 멀리 보이면 항상 세 마리씩 있습니다. 독침술사가 주거든요. 대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. 대장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독침술사 두 마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패밀리를 잡아야 돼요. 아무래도 약하신 분은 약간 작업하기 힘들겠죠? 그럼 패턴이 어떠냐? 항상 세 마리 있고 그 옆에 저렇게 여우나 염소가 있는 자리가 있고 아니면 제가 지금처럼 하는 세 마리 패밀리 외 라미아가 고르곤이 있는 자리가 있죠. 크게 그 두 종류예요. 그럼 여기 작업하려면 스펙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?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40렙을 넘고 6검 4세 최하. 제가 볼 때는 진짜 나는 너무 하늘 먹고 싶어. 200은 벌고 싶어. 이런 분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잘 돌리려면 그 이상 돼. 보시면 이 자리에서 계속 다구를 맞거든요. 빨리 쳐내야 돼요. 제가 있는 자리가 좀 빡셔요. 근데 왜 이 자리야? 여기 고르곤 주술사. 고르곤 주술사. 고르곤 주술사가 뭘 주냐면 그나마 잘 줘요. 돌아오지 않는 숲. 스킬북도 주고 요즘 미스릴 벨트 많이 올랐죠. 벨트, 반지, 뭐 장갑. 장갑은 먹어본 적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노가다 하면서 고르곤한테 템도 먹을 수 있는 약간 그 자리. 여기는 이제 옆에 여우 말고 원령이가 있어. 그러니까 염소 세 마리 잡고 남는 시간에 옆에 몹을 잡는 순간에 또 리젠이 되는 거죠. 몹을 잡으면 또 리젠이 돼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계속 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근접 캐릭은 진짜 노가다 하기 좋아요. 여기 자꾸 딴 데로 안 가요. 항상 여기에서만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가다 하기 제가 볼 때 한 45렙 이상은 돼야 좀 약값도 벌면서 되지 않을까. 맞죠? 45렙에 한 뭐 8, 7검 이상. 그래서 자기가 딱 가봐서 다 쳐낼 수 있는 정도. 빨리 쳐내면 이렇게 다구를 안 맞잖아요. 계속 이거 잠복 치면서 좀 있으면 또 리젠이 되겠죠? 그 리젠이 되죠. 그럼 뭐 리젠까지 다 칠 수 있는 이 자리가 좀 빡시긴 해요. 이 자리가 어디냐면 약간 이 자리 칼 왼쪽이네요. 칼 끝부분 이 자리가 제가 볼 때 명당이에요. 사람이 없다면 지금 정오라서 사람이 없네요.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. 염소 잡으면서 고르곤을 계속 잡을 수 있는 한 45렙에 한 9검 정도 그 정도 되면 여기서 무난하게 노가다 할 수 있고 아니다 나 약하다 이러면 저런 자리 염소 3마리 있고 여우 저기는 이제 다구를 안 맞죠. 그러니까 염소 3마리를 빨리 잡고 여우는 이제 성공이 아니잖아. 그러면서 한 마리씩 리젠 되는 걸 빨리빨리 잡는 약간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저런 자리가 많아요. 은근히 돌아오지 않는 숲은 다 저런 자리가 많아요. 염소 3마리 자리 자신이 한번 돌아다니 보면서
자기가 괜찮은 자리를 뭐 사람 없는 자리 그런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이걸로 좀 많이 팔아먹었고요. 지금 시세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야 듀얼 소드도 100원 할 때 야무지게 팔 듀얼 소드도 한 번씩 나옵니다. 그때 100원 팔았지만 역시 염소 장사 좋습니다.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에 할 많이 팔아먹었죠. 아 이런 걸로 좀 템도 맞추고 패키지도 사고 벨트 100원 이렇게 저의 꿀팁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. 에마제는 또 다른 노가다 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는 정오부터 새벽까지 에마제 방송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항상 방송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? 어떻게 무과금으로 돈 벌어야 돼요? 저는 한 푼도 안 썼어요. 0원 순수 0원 증거 보여달라고? 증거 보여주는 방법은 요거 한 가지 바이움 이걸 안 샀어요. 인정입니까? 가금의 첫 번째 발걸음 요걸 안 샀습니다. 인정이죠. 이 정도면 아무튼 모르는 게 있으면 방송 와서 한 번씩 물어보세요.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에마제 치시면 나올 겁니다. 자 저는 들어가겠습니다. 뿅.